정의당 만세! 자유통일당 만세! 전현직 애국교수단 자유통일당 지지 선언 및 입당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순서를 조금 일찍 당기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오늘 전현직 교수단 한 30여 명이 지금 자유통일당 입당을 허락했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이 수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고 퇴직을 하고 지금 애국 현장에서 같이 열심히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또 속속 오시는 대로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유통일당 당대표이신 장경동 대표님의 입당 환영사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게 어제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모인 거는 봤지만 진짜 표현이 좀 죄송한데요. 조명이 필요가 없어요. 막 빛이 막 얼마나 비치는지 그렇게 머리 깎으신 스님들을 많이 모아놓은 자리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수백 분이 오셨는데 뭐 조명이 필요 없어요. 막 빛이 번쩍번쩍 나가죠.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게 제가 볼 때 막 공중파의 뉴스가 나와야 될 텐데 그 많은 스님들이 굉장히 중후한 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딱 나가시니까 막 전체 스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계속 인사하는데 그런데도 이걸 보려면 바로 여기 오신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너하라나 이런 데를 보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오셔서 뭔 일을 하셨는지 알 것 같고요. 이런 그 방송의 편향성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또 한국의 지식인들, 최고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야 참 우리 자유통일당이 감사한 게 이제 균형을 전반적으로 다 갖춰가는구나. 교수님도 오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오시고 스님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경제인도 오시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오시고 장성 수십 분이 들어오셨으니 저 궁금한 게 그 별을 다 합하면 과연 몇 개쯤 될까. 그래서 나라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갖춰져 가는 것이 우리 자유통일당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뜻이 있는 분들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그래서 초인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갖춰서 정말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제가 아주 수십 년을 국민의 힘에서 수고하신 한 당 그 어르신께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우리 국민의 힘의 보수 정체성이 과연 어디로 간 거냐. 자꾸 그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수의 정체성을 지금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자유통일당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흐뭇했는지.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귀한 정말 지식의 최고 교수님들 입당 환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꼭 많이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우리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경동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어제 혹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롯데호텔에 약 500여 명의 스님이 한 군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불교와 관련된 이런 분들까지 다 해서 한 천여 명이 어제 롯데호텔에 모였는데 제가 한 40년 사회보다가 스님들 사회보기가 얼마나 힘든다는 걸 어제 직감을 했습니다. 반응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유튜브님들도 우리 자유통일당에 지지선을 해주시고 입당해 주시면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정강원 상임고문님의 축사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오늘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지식인들, 교수님들이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게 됨을
대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지식인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좌파적 개념을 가진 지식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파적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 좌파 우파를 지나간 옛날 역사를 통하여 보면은 앙겔스, 그 다음에 칼막스, 레닌 이쪽을 추정하는 사람을 좌파적 지식인이라 그럽니다. 우파적 지식인은 정반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기동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시장경제. 이 두 축을 지지하는 사람을 우파적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그 모든 책임은 첫째는 목사들한테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두 번째는 지식인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좌파가 아닌데 왜 좌파라고 그러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연방제 통일을 서명하고 왔습니다. 그걸 동의하고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좌파적 교수요, 좌파적 지식인입니다. 그러면 연방제 통일이 뭐냐? 결국 북한 같은 사회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저는 2019년도에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가문 운동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우리가 가문 운동 4년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수님들, 지식인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을 끌어가야 될 지식인들이 그때 뭐 하고 계셨냐고요. 정말로 연방제로 북한한테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예 북한한테 다 나라 넘겨주고 우리는 캐나다에 남한만한 땅을 한 개 사가지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우러 가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지식인들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걸 보세요. 이재명의 공천을 보시고 계시죠. 이런 데 대하여 지식인들이 입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헌법 위반이요. 범죄자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남로당의 총수인 박헌영 다음에 센 놈이 바로 이 이재명입니다. 이런 걸 보고 지식인들이 왜 들고 일하지 않습니까? 왜 지식인들이 성명서도 하나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지식인입니까? 그게 교수입니까? 특별히 지금 의사들 파동하는 거 보세요. 의사들 중에 수 없는 분들이 다 의과대학 교수들입니다. 이런 난국인데 선거 끝나고 데모를 하려면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요, 죽은 지식이네요. 죽은 지식.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럴 때 지식인들이 다 일어나고 각 학교별로 지식인들이, 교수들이 성명서가 튀어나오고 이재명 너는 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교수님들 전국에 그 수만 명 되신 교수님들이 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 뭉쳐 오셔서 일단은 이재명의 정당은 저건 희망이 없는 것이 정강정책 자체가 연방제 통일로 돼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6번의 통일정책. 저런 정강정책을 가지고 있는 저런 정당은 해산해야 됩니다. 해산. 과거에 이석기 정당이 해산된 적 있었죠. 헌법재판소에서. 더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근데 왜 지식인들이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말려야 되고 이것을 타격해야 되고 여기 대해서 공격해야 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뭐합니까 도대체가? 당신이 법무장관하고 당신이 좋은 자리 해먹고 지금 비대위원장도 가문 없이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가문운동이 없었으면 당신은 지금 깜빵가 있어요. 깜빵. 자파만도 못합니까? 자파만도. 왜 그런 거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말이야. 셀카 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런 거 하라고 저기 비대위원장 시켰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당도 여당도 봐서 전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통일당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유통일당이 최소한 50석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다 밀어주셔서, 왜? 이거는 뭐 정치도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드리면, 연방제로 갈 것인가, 북한 연방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통일을 이루어 G2국가로 갈 것인가, 이게 바로 지식인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저와 함께 공유해서 반드시 우리가 G2국가를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강우 고문님 축사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고문님 말씀하신 대한민국 현실, 목사님이 자꾸 이제 말씀하시니까 일부는 뭐 그러려니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80% 넘어섰습니다. 공산화가 이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한 잽도 안 되는, 그냥 깡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게 되는 이 현실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막아서고자 자유통일당이 탄생을 했고, 지금 목소리 높은 사람은 거의 다 자유통일당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도 교수하시면서 내 자식 때문에, 내 친척 때문에, 내 마누라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한다면 자유통일당으로 다 오십시오. 그 목소리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현직 교수님들 중에 오늘 수업이 없으신 분들만 몇 분만 모셔서 직접 소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총신대 대학원장을 지내신 우리 서요한 교수님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 간동대 대학원장을 지내신 권충식 교수님, 전 경인대 총장을 지내신 이인수 박사님,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의 우리 박상문 총장님, 전 부산대학 교수이시고 정규모 공동대표이신 김성진 교수님, 전북대학교 교수회장이시며 도서관장이신 이국행 교수님, 예. 또 이쪽으로 좀 당기십시오. 자, 오늘 바쁘세요. 여기 참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KS 미국의 김양주 총장님, 청신대 변성복 교수님, 청신대 김철환 교수님, 우리 윤혁 신학대 노영애 교수님, 전 LA 대학 총장겸 이사님 오재조 박사님, 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수업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우리 다섯 분의 소감을, 원래는 한 분만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아무래도 고분님께서 다 시키랄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우리 저 김성진 교수님부터 한 분씩 돌아가면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고 내가 자유통일당 입당식에 참여를 했는지 이런 걸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 인문대학장을 지낸 김성진입니다. 제가 학자로서 참고 지내려고 했는데, 최근에 작년 말이죠, 조국이가 뭐라겠느냐면 학자로서의 길을 접고 돌멩이를 들겠다. 그래서 아, 내가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학자로서의 길을 대신에 조국을 넘어뜨리기 위한 돌을 확실하게 들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느냐? 조국을 저는 조틀러라고 부릅니다. 조틀러. 조국 플러스 히틀러. 왜냐하면
나치스가 이름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장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국가사회주의 대한 노동자당이 있고 일본에는 일본만 바꿔서 이런 식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체주의적인 정당들이 생겨나는데 조국은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원래 산호맹 아닙니까? 산호맹? 산호맹이 결국 히틀러의 나치스를 그대로 본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국이라는 자가 자기가 말할 때 히틀러도 잘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히틀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그것도 2년형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자가 정당을 만들어서 곧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참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조국 때문에 2019년도 9월 9일 그것도 정확하게 북한 정권이 수립된 그날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수 6천여 명이 정교변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학자로서의 길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자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자각을 하시고 최소한도 나치스 신나치당은 대한민국에 설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교수님들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대신해서 저라도 돌멩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우리가 돌멩이가 아니라 총선전국에서 횃불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표 한 표로라도 표 한 표로서 저들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승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조국이는 돌멩이가 좀 안 되고 한 벽돌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선거를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시기더라도 범죄자들 싹 정리하고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조국 범죄당 김성진 교수가 이제 가만 안 둘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국행 교수님,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에서 퇴직을 했고요. 정교모에 가입을 해서 지금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방금 김성진 교수님이 이야기한 19년부터 이 일에 온몸을 바쳐서 특히 자유마을의 기초를 닦는 데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북 지역의 모든 시민단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제가 6.25 세대이기 때문에 48년생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 쌀이 없어서 굶은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통한 경제개발과 또 모든 부정부패를 일수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천국에서 살고 있는 나라를 지옥으로 다시 만들려는 저 세력들을 막아야 됩니다. 기독교 입장으로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믿습니다. 그러한 판국의 어려움을 딛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통한 모든 기독교 또 모든 시민들,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모일 때마다 다시금 다짐하고 다시금 헌신하고 다시금 이기려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오늘 저 이 자리에 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하나가 되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입니다. 그런 판국에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지성과 지식인들이 비열하게 침묵하고 숨고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가 되어 이 모임을 통하여 이 자유통일당을 통하여 새로운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저 자신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국행 교수님 고맙습니다.
삐뚤어지고 뒤집어진 역사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학교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교수직 그냥 그렇게 밀고 가면 학생들 대가리 속에 빨간 물만 들어가니까 어지간하면 기어 나오든지 아니면 자유통일당에 오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박상문 총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의 박상문 총장입니다. 자유통일당,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당입니다. 나라도 살리지만 생명을 살려서 지옥의 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당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선거는 이기기 아니면 지는 것. 오늘 제가 입당하여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한 표가 모자란다는 마음으로 뛰어주시면 분명히 자유통일당은 50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걸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며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 더 나아가서 민족의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그들에게 이제는 일어서서 횃불을 밝게 할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 주면서 자유통일당 50석을 위하여 힘껏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상문 총장님 50석이라 하셨는데 어지간하면 보너스로 한 승만 좀 더 붙여 주시죠. 정가현 목사님 목표가 51석입니다. 자, 이번에 강원도를 대표해서 우리 근춘식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축사에서 국민혁명 의장이신 정광훈 목사님께서 엥겔스, 칼막스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나라가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좌파로 흘러가는 것을 지식인들이 가만 보고 있는데 사실에 대해서 질책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평소에 100% 동감하고 연장선상에서 40년 동안 경제학을 강의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이미 죽은 사상인데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좌파적 성향을 가진 투표가 포퓰리즘이 일어나서 거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목사님 못지않게 정말로 개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회주의 좌파 공산주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아담 스미스나 그 다음에 케인스에 비하면은 벌써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에 사장되어서 없어진 이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지난 70년 동안의 이 기반을 잊어버린다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 그 다음에 경제 안보, 안보 경제, 피 터지게 싸움이 벌어질 작금의 시대에서 정말로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예언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정광훈 목사님, G2 국가론. 우리가 비록 10위권의 경제에 있다 하지만 일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 현실은 과연 우리가 이 10등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자유통일당은 강력하게 G2 국가론의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 경제학자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 세계가 없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남북 간의 통일, 북한 통일시키는데
통일 비용이 제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대교를, 유대주의를 넘어서는 경제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우리 경제학자로서는 언제나 북한을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서독의 통일 비용 그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나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광화문 그리고 자유통일당에서 제로라고 북한 통일을 시키는데 제로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대기업을 보내고 우리가 보증만 쓴다고 한다면은 자관을 벌어들여서 여러분들 세금 국민 세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해안은 여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사상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민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유통일당의 광화문에 관여하는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이걸 퍼뜨려 주셔서 51석 꼭 달성해 주시기를 경제학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춘식 교수님. 앞으로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정광 목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예언 같지만 그게 현실로 올 때 등골이 오싹하다는 표현을 아마 본인 입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영국을 대표해서 우리 서요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봄이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봄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하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면 우리가 늘 봄을 꿈꾸지만 여전히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언제나 우리 앞에 봄이 도래하나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한숨과 절망 속에 오늘 우리는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하나의 빛을 보았습니다. 많은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들은 자기 사는 일에 나라는 관심이 없고 애국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정당 싸움에 이합집산으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좀 살릴 수 없을까? 이승만 박사의 건국 이념에 기초해서 설립된 창당된 이 자유통일당 오직 이 길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정당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에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아스팔트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철모르던 나에게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에만 안주했던 제가 애국이 뭔가 도대체 나에게 민족이란 뭔가를 깨닫고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것이 최소한일지라도 이걸 선택하고 후회 없는 이 길을 가겠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는 예수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결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들, 우리 동역자들 어디에 있든지 정말 나라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가? 가정이 존재할 수 있는가? 강의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음미하면서 나라가 백척강두에 있는 상황에 4월 10일을 기점으로 운명이 결정될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나왔지만 강의실에서 지금도 강의하고 은퇴를 했든지 현직에 있든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나라 살리는 일에 함께하시고 특별히 자유통일당만이 우리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함께 동참하셨으면 하면서
오늘 입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 이제 제일 끝에 우리 김성진 교수님이 경상도를 대표하신 분이고, 우리 이국행 교수님이 전라도를 대표하신 분이고, 여기 우리 권춘식 교수님 강원도를 대표하시고, 우리 박상문 총장님이 서울 경기를 대표하시고, 여기 나오신 서현 교수님이 영국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이 대표자만 오늘 모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장경동 대표님과 우리 정강훈 상임 고문님께서 당복을 입혀드리고 또 꽃다발 정정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리상 나머지 분들은 이미 먼저 입고 왔고, 우리 이국행 교수님에게 당복을 입혀드리고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복 입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꽃다발 정정식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저 황보승희 의원님 앞에 나오시고, 차관님 나오시고, 우리 위원장님 나오시고, 우리 구좌위원님 나오시고. 자, 사전 예고해야 된 대로 먼저 저희들이 보도자료 촬영 때문에 우리 여기 자유통일당 우리 카메라맨들이 먼저 사진을 찍고 나면 하겠습니다. 자, 손은 중간쯤만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아니, 손을 좀 잡아주세요. 예, 강강수울래 하듯이. 자, 약간 웃어주시고요. 제일 좋은 포즈는 앞에 이빨이 한 3개 정도 보일 때가 제일 멋있게 나옵니다. 자, 그 상태로 제가 외치는 소리에 화이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통일당! 손은 들지 마시고, 지금 보도자료 나갈 거예요.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자, 됐습니까? 아니, 이제 빠지고. 자, 오른손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제가 선창합니다.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아직도 세 분이 덜 찍었어요.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화이팅! 다 찍었죠? 아, 보너스 하나 더 달라 그러네. 자, 양손을 전부 잡으시고 만세를 하겠습니다. 벌을 좀 세워야 돼요. 나라를 안 구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자유통일당 만세를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만세! 자유통일당! 만세! 자유통일당! 만세!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1부 전현직 애국교수단 자유통일당 진선회 및 입당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10분간 화장실 가시고 조금 정리를 해서 이어서 월남참전 나라 세우기 시민단체 지미 입당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식장 정리 다시 좀 하시고요.